독립하면 꼭 해보고 싶던 게 있다.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집에서 베프랑 같이 사는 거. 적적할 땐 같이 치맥도 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잠들기도 하는 그런 쉐어하우스에 대한 로망. 하지만 친한 것과 같이 산다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였다. 위자료?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잖아. 그러니까 이혼은 너희 부모님이 하셨는데 위자료는 왜 네가 받냐고. 야 빼가. 위자료가 뭐야? 위로하면서 자리 팔라고 주는 돈이잖아. 위자료가 그 뜻이 아니지. 봐봐,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을 했어. 야 그럼 누가 제일 위로가 필요해? 자리면 누가 제일 시급하고? 나지. 나. 그런 이유로다가 이 집이 나한테 주어졌다 이거지. 그래. 일단 들어가자. 나 힘들다. 그래,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별거냐. 야 같이 가. 아빠냐 엄마냐 어떤 것도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나는 독립을 선택했고, 한 달 전 요양원으로 가신 할머니의 집에서 절친인 가연이와 함께 살기로 했다. 와, 방이 몇 개야? 아니 이 집은 할머니 혼자 사신 거야? 이렇게 넓은 집에? 아니 하숙생 몇 명이랑 같이 사셨대. 하숙생? 응. 혼자 살기 좀 적적하셨나 봐. 하숙생 이제 다 나갔나 보네? 아니 그나저나 내 방은 어디야? 저기. 그럼 네 방은? 저기. 어? 같은 방이잖아. 아니 방도 많은데 굳이 왜? 그게 뭐를 한다고? 몇 번을 말해. 쉐어하우스. 그리고 너는 첫 번째 하매. 아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. 이건 바람이 아니고 바램이지 바램. 나의 아주 오랜 바램. 개소리 하고 있네 진짜. 왜 너 뭐 드라마 같은 거 안 봤냐? 거기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. 아기자기하게 파스텔 톤으로 싹 다 예쁘게 꾸며놓고, 그리고 주말에 같이 요리도 해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, 그러다 보면은 영화 말고 다른 일도 좀 있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연애 한번 하려고 집을 거시겠다. 걸긴 뭘 걸어. 그냥 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는 거거든. 자만추. 그리고 어차피 이제 돈 나올 구멍도 없잖아. 가만 있어봐. 그럼 방이 3개, 2인실에 6명 하면은 돈이 얼마야? 어 너무 좋다 쉐어하우스. 우리 당장 할까? 경영학과는 내가 아니라 네가 갔어야 됐다. 네가. 내 말이. 그렇게 나의 첫 하우스메이트인 가연이와의 생활은 시작됐고, 우린 새로 들어올 하우스메이트를 위해 집을 채워가기 시작했다. 이렇게 우리의 행복한 동거가 시작되는 줄 알았으나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. 아, 알람 좀 꺼. 알람 좀 끄라고. 하우스메이트로서 우리는 맞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. 야 빼, 머리 감았으면 바로바로 좀 치우라니까. 이렇게 두면 하숙 막힌다고. 아 알았어 치울게. 사소한 습관부터 생활 패턴까지. 그리고 배고프지 않냐? 배달시킬까? 어. 뭐 먹을래? 아무거나? 아무거나? 피자? 피자는 좀. 피자? 족발 어때? 내가 그 족발을 못 먹잖아. 그러면 치킨? 별로. 뭐 떡볶이 먹을래? 엽떡? 야 엽떡 좋다. 그럼 매운맛으로 콜? 근데 내가 그 매운 걸 못 먹잖아. 아 맞다. 그러면 중간맛? 그것도 좀 맵던데. 서로 입맛도 너무 다르고 결정적으로
야, 백! 너 여기 있던 내 샐러드 못 봤어? 아, 그거 어제 내가 먹었는데. 그 내 건데 네가 왜 먹어? 아니, 그러면 미리 말을 해주지. 나는 몰랐어. 아니, 먹을 거면 미리 말을 하지. 그럼 내가 이따가 하나 사놓을게. 미안. 친한 것과 별개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.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터져버렸다. 피곤해. 아, 죽겠다. 좀 씻고 눕지. 좀 이따가. 이따가 언제? 너 그러다 잠들어. 가서 얼른 씻고 와. 아, 지금 피곤해서 그래. 이따가 씻을게. 야, 너 더럽게 뭐 하는 거야 진짜? 야, 은혜성, 왜 더러워?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? 같이 다닌 침대 씻지도 않은 발로 막 올라가고. 사람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. 그렇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그럼 내가 더러운 걸 더럽다 그러지 뭐라 그래. 이게 진짜. 야, 너 말 다 했냐? 아니, 다 못했다.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말 못하고 참았는데. 너 맨날 먹은 거 씻지도 않고 막 화장실에 머리카락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막 씻지도 않은 발로 침대 올라가고. 너 더러운 거랑 털털한 거랑 구별도 못하냐? 어? 누군 뭐 없어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? 뭐 맨날 무슨 애가 뭐만 하면 아무거나 지 혼자 결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. 뭐 결정장이 아무거나 주이세요? 근데 또 까탈스럽기는 오지게 까탈스러워가지고. 하, 야, 저것도 내 거잖아. 어? 언제는 지 거 먹었다고 그렇게 꿍시렁대더니 너 남의 거 뭐 막 쓰는 건 뭔데? 어? 야, 너 되게 웃긴다. 너 막 쪼잔하게 그런 거 다 담아두고 그러냐? 저거 너가 쓰라며 너가. 아, 네가 그때 물어봤을 때 그때 한 번 쓰라고 지금 그걸 누가 맨날 쓰냐? 어? 누가 맨날 쓰냐고? 너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자꾸 유치하게 사람 뜯잡고 이럴래? 니나한테 뜯잡지 마. 니나 유치하게 하지 마. 말 걸지 마 그냥! 아, 그래. 니가 그러니까 맨날 남자들한테 차이지. 로망은 이렇게 끝나버렸다. 같이 살자고 꼬실 땐 언제고.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적반하장이야. 나쁜 년. 웃겨 진짜. 그런데 아마 그날 밤이었을 거야. 그날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. 이건 질문이 아니야. 좀 질문이 그러지 않아. 감동이에요, 감동. 좀 왜 이렇게 마치 이 집에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있을 것 같은 느낌. 아, 배가연 진짜 설거지는 좀 해놓으라니까. 야, 배가야! 설거지는! 들어드려요?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네, 뭐 그럼.
뭐지? 층간소음인가? 야, 우리 집 독채잖아. 그쪽은 이 집에 살던 하숙생이고 알바 때문에 두 달 정도 집을 비웠고 그동안 화매가 바뀐 줄 알았죠. 그게 말이 돼요? 그렇게 생각했으면 먼저 와서 인사를 했겠죠. 무슨 말이라도 걸든가. 맞아. 어디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. 아니 어제 밤에 왔을 땐 두 분 다 자고 있었고 좀 전에 집 앞에서 말 걸었잖아요. 뭐야? 진짜 안 해서? 안녕. 들어드려요?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을 건 거예요? 난 무슨 별 미친놈인 줄 알았더만. 제다름 인사였는데 아는 줄 알았죠 전. 아 그나저나 할머니는? 아니 뭐 그렇게 크게 편찮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무튼 이제 여기 하숙집 아니고 쉐어하우스거든요? 어쨌든 여기 이제 주인도 바뀌었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. 그럼 보증금 돌려주세요. 네? 제가 입주할 때 낸 보증금 300이요. 300이요? 네. 여기 이체네요. 할머님 성함 김자 영자 옥자 맞죠? 이게 지금 환불을 해달라는 잖아요, 그렇죠? 저 그럼 혹시 그 환불을 할부로 해드리는 건? 안 되죠. 그쵸? 안 되죠. 아니 저기요, 그럼 저기 보고 뭐 어떡하라고요? 그럼 여기 좀 살게요. 에? 네? 제가 알바로 연맹하는 몸이라 그 돈 없으면 어차피 갈 데도 없거든요. 저기요! 우리가 그쪽을 뭘 믿고 여기서 같이 살자 그래요? 그럼 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? 아니 저, 잠깐! 잠깐 스톱! 좋아요. 여기 살아요. 근데 월세랑 관리비는 따로 내야 되는 거 알죠? 네, 그럼요. 40만 원. 네? 여기 원래 20만 원... 그게 우리 할머니가 그동안 너무 싸게 받으셨더라고. 그래도 뭐 괜찮으시겠어요? 그럼 이건 어때요? 몸으로 때울게요. 네? 몸이요? 네. 그쪽은 지금 당장 돌려줄 보증금이 없고 저도 그만한 월세는 부담되니까 오른 만큼 집안일 할게요 제가. 집안일이요? 그 보아하니 두 분 다 집안일엔 영 소질 없던데. 주방보조 6개월, 홀서빙 3개월, 카페 알바 6개월, 횟집 알바 3개월, 호텔 청소, 베이비시터, 노가다, 명절마다 대형마트, 동네 슈퍼할 것 없이 판촉 알바 등등등. 그리고 요즘 클리너 하루 일당 5만원인 거 아시죠? 보청 싫으시면 300만원 다시 돌려주시죠. 아니에요. 좋아요. 합시다. 야! 아니 왜? 아 나도 솔직히 집안일 하기 싫잖아. 이것저것 시키면 되지. 그래도 얘가 저는 갑자기 한번 그냥 살아보면서 좀 알아보면 되는 거 말이냐? 지금 당장 정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보증금 마련할 때까지로 계약하시던가요.
서로 민민이네 민민. 뭐 이런 걸 민민이라고 하지 않나? 어? 동갑이네? 동갑? 와 이거 동갑이니 완전 더 잘 됐네. 이왕 같이 사는 김에 오늘 말도 놓을까? 나는 백가연이야. 요 앞에 서한대 경찰 행정학과. 나는 문혜성. 서한대 경영. 너는 그러면 뭐? 휴학했어. 등록금 마련해야 돼서. 아, 그러면 더 잘 됐다. 그치? 그럼 뭐 잘 된 김에 악수 할까, 악수? 아, 원래 이렇게 계약하고 있을 때는 악수를 이렇게 탁 해주는 거야. 아, 너무 좋다. 그렇게 나의 두 번째 하우스 메이트가 들어왔다. 뭐야? 너 설마 신고했어? 아, 어. 혹시나 해서 혹시나. 나? 나를 위한 시간, 라이프타임.